해군 무력 강화에서 사변수 의의를 가지는 한일을 담아 꽃보라가 터져오르 고무풍선들이 날아오르는 속에 새로 건조한 수함이 바다 위에 떠올랐습니다. 하거나건대 앞으로 5년, 10년 후간에 해군이 변하는 시대를 만들어야만 다른 군중이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들어나가는 군수노동계급의 충성과 애국의 무진심과 열정이 있어 공화국 창건 75돌을 앞두고 이번에 공개한 신형 잠수함은 크기는 대략 기존의 로미오급하고 동일합니다. 단지 이제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기 위해서 발사관 덕터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개조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중량은 기존보다는 좀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한 기존에 한 1,800톤 정도였다면 지금 한 2,500톤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수직 발사관이 10개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4개는 직경이 좀 크고 나머지 6개는 직경이 좀 작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잠수함의 크기로 봤을 때는 발사관 상단까지 길이가 대략 10m 정도이기 때문에 북극성 계열의 탄도미사일 탑재하기는 좀 제한되고요. 북한이 언급한 것처럼 전술 핵 잠수함이기 때문에 전술형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탑재할 것으로 북한이 그동안 개발했던 신형 전술급 탄도미 순항미사일을 탑재해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직 발사관 체계를 추가로 이렇게 장착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어떤 해군의 전술급 작전 능력이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확대, 증가,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상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탐지 추적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반면에 잠수함은 수중으로 들어가면 탐지 추적이 상당히 제한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연합의 전력이 이러한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는 체계를 적절히 적시에 탐지 추적해서 무력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100% 장담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해군이 자기의 전략적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